구체적인 게 주위에 편이 간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어느 조직을 가더라도 본인이 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신념을 항상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여성성 영역에서 또 약간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여성들은 아직까지 우리 정서로 봤을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발동을 이렇게 숨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지혜로워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걸 내가 탁 펼칠 수 있게끔. 그건 뭐냐 하면은 도전정신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아무 때나 바꾸자 모르겠어요. 아무 때나 나서라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내 신념을 현실화시키고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내 의지도를 할 수 있게끔 항상 도전정신을 가져야 되고 전망에 있는 우리 영혼 소위 주인들이 한 번씩 훈련을 나가잖아요. 야외 훈련을 가면은 씻고 화장실 가고 못해요. 그 다음에 몇 킬로씩 분장을 메고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어디 가서 내가 세수? 생각도 못해요. 화장실? 야지에서 그냥 남자도 똑같이 말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그걸 참아 그걸 못하죠. 아무리 남자를 따라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훈련을 들어가기 보름 전부터 물을 안 먹어요. 물을 안 먹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장교고 내가 리더기 때문에 쟤들 앞에서 품위 유지를 해야죠. 품위 유지를 하지만 아이들하고 똑같이 나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터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기 조절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남성하고 똑같이 터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거죠. 그 대신에 이제 훈련이 다 끝나고 평소처럼 사무실에 왔다. 그러면 다른 같은 동료들이 하지 못하는 어루만져 주는 그 다음에 배려하는 이런 곳에서는 여성성을 발휘를 해야죠. 근데 우리 때는 제가 임신 9개월 반까지 한 달에 5번 논문을 썼어요. 5번. 야간 논문, 24시간 논문을. 지금 후배들한테 얘기하고 이해 못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때 출산한 거를 법적으로는 도달을 받을 수 있었는데 보름 정도밖에 못 쉬었어요. 사람이 없어서. 근데 지금은 여건은 좋아졌는데 어른들한테는 그게 다 100% 여건이기 때문에 내가 100% 만족하지 않으면 절대로 만족스러운 여건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적당한 선에서 가족이 희생을 해주고 적당한 선에서 제가 희생을 하지 않으면 사실 이 조합은 가지기가 힘들어요. 그 대신에 많은 그 제도적인 장치가 곳곳에 있고 또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자문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들어오셔도 저처럼 방문은 안 합니다. 겸손했다기보다는 이렇게 제 위치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죠. 네. 제 위치를. 아, 그 다음에 또 좀 약간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나설 때, 나서지 않을 때, 나를 낮춰야 될 때, 또 내가 목에 힘을 주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변할 때 이거를 숱한 고민 끝에 결정을 하는 겁니다. 물론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 제가 좀 우리 동료들에 비해서 운이 좋았던 것은 예전에 그 80년대 군에 들어갔을 때 전부 다 영어 관련 직위에만 다녔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영어. 그거에 대한 노력으로 처음 출발을 남성들 위주의 조직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군 뭐 학교나 뭐 이런 데서 공부한 게 아니고 육군 본부 무슨 기술실 이런 쪽으로 하여튼 제 능력을 그 어떻게든 노출시킬 수 있는 자리로 많이 갔고